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드디어 블랙로드 성수점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커피 전시를 판매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파나마에서 겪은 일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커피 프로듀서가 저한테 하나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맛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양도 거의 500kg 정도가 있었고 가격까지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커피를 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프로듀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듀서는 저희에게 이제 어떤 커피가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커피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줬어요. 커피가 자라는 특별한 자연환경,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허밍버드라든지, 갑자기 밤이 되면 안개가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이라든지, 그곳에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피를 가공할 때 모두 핸드메이드를 합니다. 수동으로 해야 된다. 굳이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모두 직접 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굉장히 신기한 게 거의 사계절 내도록 15도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 호수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서 커피를 발효를 했던 것이죠. 이 커피가 2023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1위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커피를 재미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생산량이 200kg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양이 10kg밖에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가격은 500kg였던 첫 번째 프로듀서 커피보다 이 커피가 10배는 더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커피 중에서 어떤 커피를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블랙로드 성수는 제가 느낀 이 느낌을 고스란히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성수는 커피를 하나의 전시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도슨트, 향기, 음악. 그리고 커피 오리진. 그리고 희소성 있는 커피. 이런 커피를 감상하고 이 공간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시음하고 원두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게샤의 근본인 커피, 7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판매했던 엘리다의 최상의 라슬 코스로 즐기실 수가 있고, 8월이 되면 전 세계 월드 챔피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커피, 9월에는 한 잔에 100만원짜리 커피를 판매할 겁니다. 이미 300분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약을 해주셨고요. 기다리시는 게 싫으시면 예약을 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 혹시 예약을 놓쳤다 하신다면 25일부터는 그냥 워크인으로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온 예약 타임대가 굉장히 시간 간격이 넉넉하기 때문에 워크인으로 오셔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10년간 커피를 하면서 고민해왔던 것들을 모두 집약시켜서 만든 곳입니다.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커피인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커피들을 이곳에서 판매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